3번 원 C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C1이라 하고, 자,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원의 중심을 가지고 대칭 이동을 합니다. 원은 원의 중심을 가지고 하고, 2차 곡선, 포물선은 꼭지점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서는 원이니까, 원의 중심인 3, -1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좌표, y좌표 둘다 부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3, 1이 됩니다. 이게 원 C1, C1의 중심의 좌표죠. 다시 C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근데 원의 중심은 점입니다. 원의 중심은 점이니까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3 더하기 m, 그냥 더하죠. 3 더하기 m, 마이너스 1 더하기 n,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이를 C2. 두 원, C1과 C2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뭐 y는 x에 대하여 원이 대칭이면 원의 중심도 대칭입니다. 그럼 이전보다는 이 점이 쉽죠? 자, 이 점을 y는 x에 대칭하게 되면 자리를 바꾼다고 그랬죠? y는 x축에 대칭을 하게 되면 자리를 바꿉니다. 이게 일치한다. 그럼 m이 마이너스 2고 n은 마이너스 2고, m과 n을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원을 대칭 이동, 평행이동할 때는 중심을 찾아서 중심을 가지고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그 원의 모양과 크기,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은 안 변하기 때문에 중심만 잘 찾아주면 돼요. 중심만. 포물선도 마찬가지. 포물선도 꼭지점을 가지고 대칭 이동,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 포물선의 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을 잘 찾아가지고 대칭 이동,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때 점이면 평행이동은 그냥 더하고, 도형이면 부호를 바꾸라 그랬죠. 그리고 대칭이동에서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를 바꾸고,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를 바꾸고, 원점 대칭이면 x와 y의 부호를 모두 바꾸고, y는 x축 대칭이면 x와 y의 좌표의 자리를 바꾸고,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이면 x와 좌표와 y 좌표의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꾼다. 앞에서 정리했었죠. 14번 두실수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원이고 Q는 직선이죠. 어떤 X, Y에 대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댓값을 구해라. 자, 그럼 어떤이는 어떤,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죠. 어떤은 한 번만 성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번만 성립하면 되는 어떤 점 x, y 좌표겠죠? x, y 좌표에 대해서 p면, 그러니까 p가 지금 원이거든요. 원이면 직선이다. 그러니까 원 위에 어떤 점이 직선 위에 점도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원과 직선이 지금 만나고 있다. 교점이 있다라는 뜻이죠. 원과 직선이 만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수 있죠.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 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d, 반지름이 r. 그럼 d가 r보다 크면, 그럼 안 만나죠. 근데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작으면 그럼 만나죠.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으려면 원과 직선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원의 중심이 a, e, a를 모르고 반지름은 e루트 e. 직선은 일반형으로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2분의 a 플러스 e 마이너스 7이 반지름 2루트 2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절대값 a 마이너스 5가 루트 1을 곱해서 4. 그럼 절대값 풀어주면 마이너스 4보다 a 마이너스 5가 4보다 작거나 같다. 5를 더해주면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가 이렇게 범위가 되면 직선과 원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 A의 최대값은 당연히 9가 돼야겠죠. 15번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362가 일주일 동안 반드시 회의를 해야 하는 날은 며칠인가? 가 362는 매일 동일한 요일에 동일한 회의를 한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월화수목 금토리 있으면 매주 동일한 요일에 동일한 회의를 한다는 거고 가 월요일은 회의를 하지 않는다. 월요일은 안 합니다. 다 월요일에 회의를 하거나 화요일에 회의를 한다. 그럼 다는 거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데 월요일에 회의를 안 한다고 했으므로 화요일에 회의를 한다는 거죠. 월요일에 회의를 하거나 근데 안 하는데 그럼 화요일에 회의를 한다. 화요일에 회의를 하겠죠. 라 금요일에 회의를 하지 않으면 화요일도 회의를 하지 않고 목요일도 하지 않는다. 않는다 않는다 않는다가 많으니까 대우명제를 쓰면 되겠죠. 금요일에 낮금이죠. 금요일에 회의를 하지 않으면 화요일에 회의를 하지 않고 and죠. and 목요일에도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의 대우명제는 화요일 또는 목요일에 회의를 하면 금요일에 회의를 한다는 거죠. 화요일 또는 목요일. 근데 화요일에 회의를 하죠. 그럼 목요일에 회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직. 근데 금요일에 회의를 한다는 거죠. 목요일은 확실치 않다. 화요일날 회의를 하지 않게 되면 목요일날 하는데 화요일날 회의를 한다고 했으므로 목요일은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하지 않죠, 아직. 자, 마. 수요일에 회의를 하지 않으면 화요일에도 회의를 하지 않는다. 않는다, 않는다. 너무 부정이 많기 때문에 대우명제를 쓰겠습니다. 일단 수요일에 회의를 하지 않으면 부정, not, not 수요일. 화요일에 회의를 하지 않는다, not 화. 대우명제를 써보면 화요일에 회의를 하게 되면 수요일에 회의를 한다죠. 화요일에 회의를 했으므로 수요일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목요일은 잘 모르겠고 토요일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주말에는 안 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반드시 여기 써있는 문제 반드시 회의를 하게 되는 거는 화수금 3일이다. 4번이 됩니다. 16번 좌표평면에서 원 이거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C2로 하자. C1이 C2의 중심을 지날 때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는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원을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중심의 좌표를 찾아보면 x-1의 제곱 y-2의 제곱 하면 여기 5가 나오죠. 그래서 5가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더하기 5를 해주면 위식과 아래식이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중심이 지금 1,-2가 되죠. 근데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하면 4만큼 이 중심은 점이므로 그냥 4를 더합니다. 그럼 1,2가 되죠. 그럼 중심이 지금 1,2가 된 거죠. 그럼 중심이 1,2인 원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 원이 C1, 밑에 원이 C2. 근데 첫 번째 C1이 두 번째 C2의 중심을 지난다. 이 원이 이 원의 중심 1,2를 지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1,2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1,2를 대입해 보면 1이면 0이고 2이면 4, 4, 16이니까 K는 11이 되겠죠. K는 11. 그래서 이게 16이 됩니다. 16, 16. 이때 C1과 C2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는 공통 부분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E1에서 E1으로 갈 때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Y축 방향으로 사막을 표현하겠다는 거는 그냥 위로 쭉 올라간 거죠. 첫 번째 원이 C1 이렇게 있을 때 C2는 C1 이렇게 있을 때 C2는 그냥 곧바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는데 중심을 얘가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이 C2의 중심을 C1이 지나가게 되죠. 그럼 공통 부분은 이거 잘랐을 때 여기 럭비공 모양. 그리고 반지름이 4인 걸 알아냈으니까 이게 4. 그림을 이제 크게 그려보면 여기가 C2의 중심이고 이 밑에가 C1의 중심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지금 4죠. 4. 반지름으로 삽니다. 근데 이쪽 변의 길이도 4고 이쪽 변의 길이도 이제 4가 되겠죠. 이쪽은 C2의 반지름으로 4고 이 밑에 변은 C1의 반지름으로 4가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돼요. 정삼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그 왼쪽도 정삼각형이 생기고 그럼 정삼각형 두 개와 여기 얇은 활골 모양 네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삼각형 두 개와 활골 네 개의 넓이를 9에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데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4루트 3 두 개니까 8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삼각형 두 개 넓이고 활골. 자, 활골은 이렇게 부채꼴에서 정삼각형을 뺄 수밖에 없죠. 자, 부채꼴은 원넓이가 16파이 반지름이 4니까 곱하기 여기가 정삼각형이므로 60도 그래서 6분의 1 그러면 이 부채꼴 넓이 마이너스 정삼각형 넓이 4루트 3 그러니까 3분의 8파이 빼기 4루트 3 요게 몇 개? 4개 이 활골 4개 그럼 3분의 32파이 마이너스 16루트 3 더하기 삼각형 넓이 8루트 3 그러니까 마이너스 8루트 3이 되겠죠. 3분의 32파이 3분의 32파이 마이너스 8루트 3 3번이 됩니다. 소정 1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구하고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여라. 이하겠죠? 이하. 자, 1부터 20까지 수가 있는데 집합 A는 2의 배수. 그럼 2의 배수는 2, 4, 6, 8, 10 해서 10개겠죠? 집합 A는 10개입니다. B는 3의 배수니까 3, 6, 9 해서 18까지 6개겠죠. 이렇게 써놓으면 벌써 6이 겹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6의 배수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6의 배수를 두 번 셌기 때문에 6의 배수를 빼줘야 돼요. 6의 배수는 6, 12, 18 3개가 있죠. 그래서 16개에서 겹치는 거 3개를 빼주면 13개가 됩니다. 서수정도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죠. 자, 서수정 2번입니다. 다음은 실수 AB에 대해서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이렇게 곱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잘못 풀이한 것이다. 그 풀을 봤더니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대소관계를 적용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전개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해서 합쳐버리면 이 값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여기 산술기하 했을 때 A의 값과 B의 값이 이 D의 산술기하 했던 A의 값과 B의 값이랑 달라요. 이 전체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A, B의 값이 여기 다르고 여기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고 산술기하 평균할 때는 꼭 전개를 해서 해야 된다고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소정에 지금 나왔는데 왜 틀렸는지 기억부터 보면 기억에 등호가 성립할 조건. 그러니까 기억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요 A와 B분의 2가 같아야 되죠. 그럼 즉 AB는 2가 돼야 됩니다. 니은에서는 B와 A분의 8이 같아야 됩니다. B와 A분의 8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AB는 8이어야겠죠. 그럼 벌써 여기에 조건 AB 곱한 값이 2인 거랑 AB 곱한 것이 8인 거랑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 한식에서 최소값 16이 되도록 하는 AB의 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전개를 똑바로 해야죠. A 더하기 B분의 2와 B 더하기 A분의 8을 전개합니다. 이렇게 곱해서 AB 곱하면 8 곱하면 2 곱하면 AB분의 16. 그 10은 뒤로 빼놓고 AB와 AB분의 16 이 두 개를 역수관계이므로 산술기하에 넣으면 그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 둘이 곱한 값 루트를 벗겠죠. 여기 16이고 루트를 벗으면 4니까 428 더하기 10 그 18이 최소값이 되고 18이 됐을 때는 요 AB와 AB분의 16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AB가 4가 돼야 됩니다. 4. 그 위에 봤을 때 2가 되는 거랑 8이 되는 거랑 완전 다르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사용할 때는 전개를 해서 해야지 각각 두 번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서정 3번 1학년 기말 시험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실전 미만 학생 비율은 82, 75, 79, 85였다. 네 과목 모두 70점 미만을 받은 학생의 전체 학생 수를 A%라고 할 때 A의 최소값을 구하고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여라. 자, 그러면 네 과목의 교집합을 찾는 과정이죠. 그럼 네 과목에서 일단 국어와 수학 두 과목부터 비교를 해보면 국어가 0.82입니다. 0.82. 수학은 0.75. 그럼 이 교집합 부분이 이제 둘이 더했을 때 1.57이 되므로 이 교집합은 0.57이겠죠. 0.57. 근데 0.57은 최소값입니다. 0.57. 그러니까 0.57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누가? 국어랑 수학의 교집합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더 많으면 교집합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점점 늘어나다가 수학이 국어 안에 쏙 들어갈 때가 생기겠죠. 그때가 교집합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대값은 별로 안 궁금하고 최소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국어와 수학의 교집합의 최소값은 0.57이다 까지 해놓고 다시 사회와 과학 사회 과학 사회는 0.799, 과학은 0.85. 자, 더하면 1.64. 그럼 교집합이 0.64가 되겠죠. 0.64. 그럼 0.64가 사회와 과학의 교집합의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교집합이 조금씩 커질 수 있겠죠. 그럼 커지다 보면은 이제 사회가 과학 안에 이제 쏙 들어가서 교집합의 최대값이 또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별로 안 궁금하다. 지금 최소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럼 국어 수학의 교집합의 최소값이 0.57이고 사회와 과학의 교집합의 최소값이 0.64니까 이걸 합쳐서 뭐 A라고 하고 이걸 합쳐서 B라고 하면
이 a와 b의 다시 교집합을 찾으면 그게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교집합이 될거 아니에요. 여기 0.57이고 0.64니까 더하면 1.21. 그럼 교집합은 최소값이 0.21. 그럼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교집합이 최소값이 0.21. 그 최대값은 이제 또 별로 안 궁금하죠. 그래서 이것도 커지다 보면은 이 교집합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 최대값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최소값이므로 0.21. 그 퍼센트로 쓰라고 했으니까 A는 이제 21이 됩니다. 서술형 4번. 점 P가 마이너스 2,3.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1. 자, 그러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Y의 좌표에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P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 P1이란 점을 다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P2는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시 이 P2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P3. 근데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좌표, Y좌표 모두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2, 3이 되고 다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X좌표, Y좌표가 자리가 바뀌죠. 3, 마이너스 2. 자, 여기까지 했는데 뭐 규칙성이 전혀 안 보이고 있죠. 규칙성이 전혀 안 보이고 이와 같이 계속 X축, Y축, 원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계속 하라고 했으니까 규칙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대칭을 해봅니다. 그럼 P 다섯 번째 점은 X축에 대하여 대칭하니까 Y의 부호를 바꿔서 3,2. 여섯 번째 점은 Y축에 대칭 이동해서 X좌표를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3,2. P7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둘다 부호 바꾸고 P 여덟 번째 점 자리를 바꾸면 여기까지도 규칙성이 따로 보이진 않죠. 그 다음에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을 하게 되면 Y의 좌표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 점이 다시 첫 번째 점과 일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P8까지 8개가 아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럼 다시 몇번더 해봐야겠죠? 열 번째 점은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를 바꾸니까 똑같은 거 확인되죠? 한번더 하면 둘다 부호 바꾸게 되니까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그래서 이 8개가 반복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8번째 점이 이거니까 9, 10, 11, 1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P8은 P16, P24, 32 이렇게 8의 배수 점들끼리 같을 겁니다. 근데 물어본 거는 45번째 점이에요. 그럼 45번째는 40번째 점이 여기 있으니까 40번 다시 41, 42, 43, 44, 45. 45번째 점은 3,1이라는 거를 우리가 규칙성을 이용해서 쉽진 않지만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P45는 32라는 걸 찾아냈고, 3,2. 이 3,1을 찾아냈으니까 A가 3, B가 2가 돼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3X 더하기 2Y는 24. 여기도 대입해보면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규칙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 찾는 거 여기까지만 보통 하면 되고, 이제 여기 이후부터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교과서에 있는 학교도 있고 교과서에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자기 시험범위에 맞춰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제가 알기로는 신사고 아니면 비상에 그 단원평가 제일 마지막 문제에 한 문제 정도 나와 있죠. 그래서 틀려있는 그런 학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시험범위라고 하면 공부를 하고 시험범위가 아니면 여기 뒤에는 설명을 안 들어도 됩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공식이 이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크거나 같다 전체 제곱.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제곱 곱한 값이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때 여기가 AX죠. 그럼 여기에 있는 AX가 곱해져서 이 AX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앞에가 A고 뒤가 X 이게 아니라 앞에가 1이고 뒤가 AX여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BY 여기도 BY 이 제곱이 되기 전 숫자들이 곱해졌을 때 옆에 게 되면 됩니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죠. 가르쳐 준 게 3x 플러스 2y는 24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제곱 2제곱 x제곱 y제곱 3x 더하기 2y의 전체 제곱.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3x, 3x, 2y, 2y 성립하죠? 성립해서 여기 24를 대입하면 되는데 이렇게 식을 쓰면 구할 수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써서는 이 우리가 찾는 요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얘를 요런 쪽에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앞쪽에 루트 3을 넣으면 안 되죠. 루트 3을 넣으면은 오른쪽에서 x 값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 앞에는 그냥 1 제곱 1 제곱 뒤에는 루트 3x의 제곱 루트 2y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야지만 앞에는 2고 여기가 3x 더하기 2y가 되겠죠. 3x 더하기 2y가 24니까 48 48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당연히 크고 0보다 당연히 크고 요거의 제곱 값이 48. 뭐 최소값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가 루트 48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48은 4 루트 3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4 루트 3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요즘에 학교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수능에도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공부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시험 범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